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우선 저는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여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던 중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어 수강을 해한 번에 합격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필기, 실기 공부 기간은 각각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한달한달 공부했습니다. 일단 저는 화학 물리의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기초 상식이나 반응식 및 원소 기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강의를 시작으로 중요 포인트를 잘 찝어주시는 교수님의 해설 강의로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1, 2, 3, 4, 5, 6, 6 위험물에 대해 암기하고 각 위험물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론 강의와 핵심 포인트 강의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빠른 습득력이 생겼으며,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회차독에 대한 시간이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필기는 확실히 복습, 암기, 반복 및 어느 정도의 이론을 통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고, 실기 시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문제는 반응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몰수 계산이 되어야 거의 대부분의 반응식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배우락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강의가 없었다면 실기는 불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지와 학습의 꾸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건너뛰고 이런 방식이면 결코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습까지 한다면 좋겠지만 시간 여건상 직장이기 때문에 예습은 못해도 복습은 게으르게 하지 않길 권합니다. 사실 따로 정리한 필기 노트는 이런 거는 없었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에 같이 있던 요점 정리 책자에 의해서만 철저히 암기하고 복습했습니다. 암기 부분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끔 시간 날 때마다 봤고요. 반응식 같은 것은 꼭 연습장에 써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위험물 부분에서는 인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배우락 교수님의 해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암기할 분야에서는 꼭 머릿속에 그림이나 어떤 시설물을 연상하여 암기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단시간에 하려면 꾸준한 복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진행하시다가 지겹거나 슬럼프가 온다면 요점 정리 책자에서 보고 싶은 내용만이라도 한 번씩 보시길 추천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은 모든 설비 공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한다면 훗날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자격증이고, 수험생 여러분도 배우락의 인강을 통해 한번더 합격하고 황금급까지 받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